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드디어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고점 가면 꼭 나쁜 뉴스가 터져서 그걸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터졌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저희가 어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터진 것이라서 네. 한국 시장은 조금 녹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상당폭 빠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빠졌다는 것은 이 부분이 가장 한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는 가슴은 어제 일부 반쯤은 넘겨두고 오셔도 된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찌되었거나 이 정도로 흔들어버리니까 드디어 위험자산은 소폭 근데 위험자산은 별로 안 떨어져요 역시나. 근데 안전자산은 상승폭이 오랜만에 조금 나왔습니다. 상승폭이? 예, 상승폭이. 금리 하락폭이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네. 예, 예. 왜냐하면 어제도 떨어지고 최근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조금 더 빠른 폭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으로의 방향성은 좀 보였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 위험자산은 상당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위험자산은 별로 안 떨어졌고 오히려 유가는 올랐어요. 유가는 러시아에서 감산에 동참하겠다. 오펙의 흐름들에 동참하겠다는 것과 미국에서의 재고가 늘지 않았다. 오히려 소폭 줄었다. 이런 네. 뉴스 때문에 3%나 어제 빠진 것들을 그대로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찌되었거나 보면 유럽 증시가 뭐 영국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빠지고 독일도 적지 않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S&P 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독일 영국은 더 많이 빠졌고 유로스탁 50은 비슷한 정도 수준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한국도 어제 증시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재 지렛대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런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리본의 끝이야. 리본 체조할 때 살살살 움직이면 리본 끝이 확확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좋다. 그것처럼 악재 조금 흔들었는데 미중 무역 관련해서 조금만 흔들리면 한국은 그냥 리본 끝처럼 그냥 홀라당 홀라당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장이 네. 많이 빠졌죠. 간만에 우리 집. 네네. 어제 오후에 아주 싸하더라고. 네, 삼성전자가 네. 2%나 빠졌으니까. 근데 네. 야, 내가 그래서 정프로가 옆에 있길래 야 정프로 너 요즘 장난 아니다 당신. 그랬더니 왜요? 그저께 팔았거든. 네. 그저께 이익 실현했거든. 네. 야, 그저께 네 종목 다 이익 실현 딱 근데 어제 그냥 팍 빠져버리네. 아, 그러면 이제 상위권 들어가셨겠네. 수익률 대회. 아니, 근데 그게 조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제 한 종목이 많이 오른 종목인데 한 종목이 무슨 뭐 많이 오르면 경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과열 알람 뜨는 거? 어, 네. 그거로 사서 먹으면은 아, 과열 종목? 네, 과열 종목으로 사서 먹으면은 뭐 먹은 거에 몇 프로만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네. 평균 거기서 고시되는 수익률은 별로 안 좋은데 네. 돈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좋아요. 네, 종목 평종은 상관없고 뭐 집중도. 여튼 뭐 지금 네 종목이잖아요. 네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는데 한 30몇 프로, 10몇 프로, 뭐 10몇 프로, 7%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잘하셨네요. 자리를 바꿔버릴까? 자기가 거기서 하고 과부장이 진행 좀 하지. 물어봐.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려운 네. 거 있으시면. 네, 네. 아, 종목 앞으로 종목 많이 물어봐야겠다. 그 어쨌든 그 아, 잠깐 종목 그 비중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비중이 그게 되게 어려운데 사람마다 말이 틀리잖아요. 진짜 성공하셨던 분들 100억 단 이상으로 성공하셨던 분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종다또 말할 때까지 종목 뭐 열 종목 수는 좀 미친 짓이지 한 종목이야 무조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중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초보자들이 몰빵을 먼저 찍습니다. 초보들이? 네 그래서 산산이 조각이 나죠. 산산이 조각. 심지어는 그걸 한 종목을 찍어가지고 네. 신용까지 받아요. 완전히 예, 산화하죠 그냥. 아, 초보 기체처럼 없어져요. 초보가 그렇게 해요? 많이 그렇습니다. 예, 많이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겁도 없이 그래요. 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당해봐서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습성에 따라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산산이 산화되죠. 그러실 거면 차라리 종목을 분산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시장이 지난번 8월처럼 하강 국면이면 뼈도 못 치립니다. 모든 열 종목을 갖고 있어도 열 종목 같이 떨어지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약간 독특했던 하강 흐름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하실 분들은 종목을 넓히는 게 낫는데, 근데 사실상 해보면 내가 이 회사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규모 수준만큼만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 투자를 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규모 네. 수준만. 예예. 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매일 관심을 두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30종목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네네.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없는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준철 네.
그분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효한 말씀이 있는데 그 애널 그 밑에 이제 뭐라 그럴까 애널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해 주는 사람. 네. 그 종목이 많아봐야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역량으로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게 네.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한 종목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아, 결혼을 해버려 쩍 붙어가지고 맞아. 쩍 붙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희망 고문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스스로 써 회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먼저 다 써버려. 예, 그런 경우도 그 있어요. 뭐 포털에 있잖아, 그 증권 토론방 있잖아. 네. 거기 가보 나 가끔 이제 가끔 한번 들 1년에 한 두어 번 가보거든. 네? 진짜 전문가들 많죠. 와, 뭐 그 네. 회사 사장의 딸이 이번에 저 그 사장의 딸의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간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응? 진짜로 네. 그 정도야. 네. 근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경로 의존적이어야 한다. 철저하게. 근데 이제 그거 이렇게 한 종목의 문제는 뭐냐면 네. 경로 의존적이 아니라 경로를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길을 뚫는 사람들. 아, 좋은 얘기야. 네, 길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 실제로 그 길은 없어. 근데 만들었어. 어쩌자 하는 거야. 허공에다 그냥 다리를 놔버려 허공에다. 네. 그래서 그 아주 초보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초보자는 종목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는데 사실은 업데이트 가능한 수준에서의 종목 수를 가지고 가는 게 맞다 합리적으로. 새로 길을 만들어서 막 가다 보면 저 멀리 시읒자랑 피읒자 이렇게 보이겠군요. 뭐 상패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 넘어. 구름이 보이죠. 구름과 태양이 보이죠. 그 구름을 뚫고 갔더니 그 시읒 피읒 보이는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지읒자와 티읒자도 뭐예요? 그건 뭐예요? 장투. 아, 네. 비자발적. 네, 비자발적 장투.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시간에 구애되지 않아. 아.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옆에서 잘 되면 부글부글 끓죠. 미칠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잘 되셨을 때 항상 네. 조심하셔야 돼요. 뭘요? 시기와 질투가 와요. 저는 이걸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슬퍼요. 네,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아, 근데 네. 내가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이 자세에 어제 대해서 내가 이제 정프로한테 네. 조언을 해줬지. 네. 정프로가 탁 내 종목을 정리를 하더라. 그래서 그거 좋았어. 뭐 근데 내 종목 중에 한 두 종목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조언을 해서 정프로 그 내 종목에 대해서 다 알아. 그랬더니 잘 모른대. 추천 받아서 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개념 그러면 내 종목 다 팔아버려라. 나는 항상 그런다. 그래서 내 종목 다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두 종목 팔았는데 두 종목은 판 종목은 올라가고 안 판 종목은 빠져버릴 수가 이제 꼭 그렇더라고. 그러면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네. 예? 그러잖아요. 근데 판 날 두 종목인가 다시 사더라고. 다른 종목을. 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지. 야, 그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네 종목을 팔았다 다 팔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을 판 것과 동시에 시장을 판 거다. 그렇잖아요. 네. 보유 종목 내 종목을 다 팔았다는 건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 과열이나 좀 올랐기 때문에 다 판 거일 수 있거든. 종목을 다 분석해서 판 게 아니니까. 네. 시장 매도인데 상황에서 그러면 두 종목을 샀다라는 건 시장이 빠져도 이 두 종목은 무조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면 안 되거든. 그래서 판 날 다 사는 행위는 사실은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 다 안 맞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곽 부장님? 네, 네. 뭐 종목을 다 팔았다는 거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루 정도 쉬는 게 그렇지, 되게 그렇지. 좋습니다. 어. 네네. 근데 이제 현금 보유를 하셨잖아요. 그래, 어제 샀으면 얼마나 더 싸게 샀겠어. 어제 많이 빠지는 날. 네. 기분 어떠신지. 현금 보유요? 네. 현금 보유를 했을 때 기분. 이게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현금 포인트. 현금 보유를 했을 때 저의 기분. 심리. 네. 굉장히 저는 마음이 온화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여유가 생긴 거죠. 네. 네.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분들이. 자 시장도 네. 좀 얘기해주세요. 시장,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상황들을 일단 환율 상황들을 보자. 미국 지표들을 쫙 보여주시죠. S&P 500은 0.38% 떨어지면서 3,108.46포인트 기록했고요. 네. 다우는 0.40% 하락, 나스닥은 0.51% 하락, 러셀은 0.46% 하락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이와 비슷한 정도 수준 또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프랑스만 0.25%로 좀 덜 네.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환율 조정을 보면 확실하게 위안화와 원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0원에 다시 돌입을 했고요. 네. 위안화는 7.03입니다. 달러는 뭐 그렇게 강세는 아니었고 엔화가 이제 안전자산 성향을 받으면서 108.62로 조금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느낌 오실 텐데 역시나 지금 한국 증시는 위안화 추정이다.
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는 상황이다. 계속 이 정의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리들은 강세를 보여주면서 10년물 금리는 어제도 빠졌었는데 2BP였는데 이번에는 3.9BP 정도로 네. 상대 큰 폭 그러면서 1.75가 깨진 1.747로 네. 1.8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밀리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이 강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WTI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세였고 3% 금값은 1471로 거의 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상하이가 0.78 보베스파가 0.38% 하락을 했고 어제 그 유통주 주식들의 약세였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밝힌 타겟은 오히려 14% 오르는 그렇죠. 예,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나 이제 실적에 좌우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유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앞서 언급 코너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미국 외교부의 이야기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홍콩의 인권법을 상원에서 통과시킨 것 때문에 너희들 내정 간섭했고 이건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규탄하고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미국이 이딴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단호하게 그다음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격앙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건대 올해 물 건너갔구나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에요. 아직 한 달 반이 남아서 한 달 10일이 남아서 물 건너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은 물 건너갔는데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시장의 성향이에요. 시장은 조금 더 여기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밑으로 더 건드리면 미중무역 더 건드리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래서 조울중환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장은? 네. 그냥 장중하게 잘 있는 것처럼 균형을 잘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톡 건들고 한 대 더 딱 때리면 호들갑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가는 뉴스가 하나 더 나온다면 네. 시장이 상당히 그 폭이 커지면서 호들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뭐 반대의 상황들도 올 수 있죠. 갑자기 네. 또 좋은 뉴스 나오면 의심을 해야 되잖아. 저거 진짜야? 이러는데 갑자기 좋아가지고 확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